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김홍장 당진 시장이 지난 1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네, 자가격리 생활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의 자가격리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은 좀 어떠신지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걱정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7일부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8일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격리 해제일이 29일 12시까지인데 아마 28일 날 검진을 하고 음성이 나오면 오후부터 이제 업무에 복귀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서 일선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공직자들, 또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쨌든 각종 회의, 보고회 등 참석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메일이나 또 전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받고 있고요. 또 재택근무용 행정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자결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 차질 없이 업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삼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파장이 꽤 큽니다. 불출마 네. 선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SNS로도 밝혔지만 지금 완전히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좀 지역을 책임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민 여러분, 작년 1월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500여 공직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경제가 매우 침체돼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또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접종이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가 곧 돌아올 겁니다. 늘 힘내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장 당진시장과 화상 연결로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